빨간 꽃을 깨물었더니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. 빨간 건 단 몇 개거니 했는데 매운맛은 씨가 붙어있는 심지에서 나온다는군요. 이거 어떻게 했다? 아니 그 여기 있다나? 안 됩니다. 안 돼? 네. 왜? 밑에. 아 이거 있잖아. 밑에 빨간 거 따야 되죠. 이거? 아니요. 맨 밑에. 이런 거 이런 거. 이런 거 밑에. 아니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아직 안 익었습니다. 아하. 다음 물에 따고 밑에. 요거. 맨 밑에 따야 되는 거. 요건 따도 되고. 밑에 따야 되고. 이게 까다롭네 은근히. 응. 이건 되고. 요것도 되고. 밑에 까야 요것도 되고. 하여간 빨갛게 성난 놈은 다 따야겠네. 네. 어이구 이거 봐. 이야. 이렇게 따야 되거든요. 그럼 이거 다 이렇게 놓고 다 따지면 이렇게. 그러면은 안 돼?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? 아이고. 여기서 공사해서 이렇게, 까다롭게 구는구만. 이렇게 이렇게 따면은 얼마나 쉬워요. 아 그래요? 이렇게. 그 파란 것부터도 안 되고 안 되고. 이거 안 되게 어떻게 이걸? 안 떨어져. 아이고 아이고. 선뜻 빠지게 생겼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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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을 해보니 고추밭이 더 넓어 보입니다. 고추 따는 시기가 되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해주는 게 또한 일입니다. 고추 따느라 시장 보러 갈 시간이 없을 땐 밭에서 가져온 고추가 요긴하게 쓰이죠. 박옥남 씨는 33년째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다른 건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머니 생각 고추 농사 짓는 만큼만 하면은 뭐 뭔들 못하겠어요. 예전 같으면 고추가 열리기 전 어린 잎은 반찬할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호사도 부립니다. 우정 시부 이사를 왔는데 고춧가루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농사 지었는 밭에 그거 눈도 맞고 서리도 맞고 그런 걸 주워다가 빻아서 고춧가루를 해먹었어요. 초창기 때가 제일 힘들었는 것 같아요. 눈물 속 빠지게 매웠던 시절입니다. 고추 따는 손이 모자랄 때는 학교 가는 애들 뒷꽁무니를 붙잡아야 했죠. 고추 잡채는 그 어린 자녀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. 자식 넷 고추 농사 지어서 다 출가시켰습니다. 요즘처럼 영양제 같은 거 안 챙겨 먹였어도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.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3배나 많다니 저절로 영양보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여기. 밑에 밑에요. 예, 예. 이건가? 예, 예. 고기 비비. 나 일했으니까 점심 먹을 권리 있죠? 네. 어? 네. 죽이 싫으신 것 같은데? 야, 이 고추 봐라. 아, 돌 준비하셨네. 아까 미리 빠지시더니. 오, 앉으세요. 아, 예. 아, 수고하신 분들 먼저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그쪽이나 나나 뭐 다 같은 손님이지 뭐. 앉읍시다. 그래 갑시다. 이게 고추전이야 고추전? 고추전 예. 지김? 예. 전이 아니라? 전이 아니라. 아이고 왜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많이 해줬어? 본격적으로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네. 된장에 고추 찍어서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그래 맞아. 나 아까 이 된장 찍어 먹으려고 하나 챙겨왔는데 먹다가 아 이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지? 아 괜찮아요. 먼저 드셔도 돼. 괜찮아. 아 이거 짜서 어떻게 해? 그래 밥이 있어야 돼. 아, 지금 보니까 이거 천지가 다 고추네. 예. 여기도 끼는 고춧가루. 고추 이건 어린 고추. 네, 어린. 이건 진짜 고추. 예. 여기도 고추가더라. 예, 이건 고추 튀김. 예, 이거는 고추 잡채야. 이거는 고추 안 들어갔나 이건? 고추 여기 들어갔네 들어갔네.